안동시가 23일 2021년도 국토비약고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구 내륙선과 중앙선 곡선 연결사업, HEMP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정, 생명 그린밸리, 안동 국가산업단지 등은 관광 거점 도시를 결의할 안동 대도약의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안동이 주산지인 대마 기반 규제 자유특구 지정, 스마트팜, HEMP, 재배 단지 조성, 문화 ICT와 바이오 백신, 대마 산업의 융합 등 생명 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은 도청 소재지 안동의 경제를 결인할 신규 플랜입니다. 화해마을과 도산서원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도시형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전통문화교육원 설립, 안동 역사부지 개발 등은 관광의 AI를 접목하고 문화재 인력 양성과 관광을 통한 원도심 재생 등을 염두에 둔 10대 전략 사업입니다. 안동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년도에 굵직한 국비 목표액만 50건에 1,711억 원에 이릅니다. 경북도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14건에 337억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안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안동파크 골프장 조성, 하하 그린파크 야구장 조성 등을 비롯해 안동시의 생활자원해수센터 조성, 도청 진입로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등도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새명예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